오지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각종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달리는 복지관이 전국 최초로 등장했습니다. 대형 버스를 개조해 그 안에서 노래교실과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식인데 어르신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김세범 기자입니다.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오지마을인 예산군 응봉면 사티마을. 대형 버스가 도착하자 마을 회관에서 시간을 보내던 노인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. 버스 안 강사의 율동을 따라하며 한바구 숨을 터뜨립니다. 서로 안아주고 호감을 표시하다 보니 마음이 열립니다. 치매 예방을 위한 카드 게임. 진지하게 계산하며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. 전화도 막 해. 오라고 서로가. 재밌어요. 우리 동네 이렇게 좁은 동네도 이런 차가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. 예산군이 대형 버스에 음향과 영상시설을 갖추고 교육자재도 비치해 노래교실과 영화관, 두뇌운동 등 1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3명의 전문 강사들이 예산의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각종 문화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. 현재 10곳을 순회하는데 다른 마을에서도 신청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출장을 올 정도로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지역도 늘리고 또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전국에서 이렇게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. 농촌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달리는 복지관이 정다운 벗이 되고 있습니다. TJB 김세범입니다.